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노숙자 집단촌을 만드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마약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노숙자들을 위해 오랫동안 봉사를 해온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전용 기자가 다운타운의 스키드로 지역을 취재했습니다. LA 노숙자들의 중심지 스키드로에서 지난 9년 동안 봉사해온 오병이어 사역팀. 노숙자들과 빈민들에게 거의 매일 음식과 식료품 등을 제공하며 활동해 왔습니다. Very grateful, you know, the good people I have the honor to work with all the time. You know, every week we do pretty much the same thing. We help the people. And for me, you know, it's an honor to do because I'm happy. 노숙자 봉사자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숙자 문제의 큰 원인은 마약이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마약 단속 없이는 노숙자 문제 해결은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LA 노숙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입니다. 마약이고 이제 알코올인데 알코올보다도 이제 마약이 좀 더 다 갱단들하고 연관이 돼서 마약을 또 많이 팔고 있고 뭐 하루에도 뭐 경찰들이 막 밤마다 들이닥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쉘터만 짓는다고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운영되어온 대형 쉘터들도 노숙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안 들어가려 그래요. 그냥 저희도 이제 그분들하고 가끔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뭔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야지 거기서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귀찮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숙자가 된 게 그런 게 귀찮아서 노숙자가 됐는데. 노숙자 밀집 지역들마다 한인들의 봉사 참여는 그 어느 커뮤니티보다 활발하다고 전했습니다. 새벽부터 매일 하시는 분들도 한 두 팀 정도 계시고요. 매일 하루 드시지 않고 매주 뭐 토요일, 특히 토요일 날은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뭐 보이게든 안 보이게든 많은 교회들이 이쪽 노숙자 지역을 많이 돕고 계시고요. 고작 60명짜리 임시 쉘터보다는 노숙자 문제를 악화시키는 마약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 봉사자들의 일치된 목소리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